보는 사람이 더 불안해집니다. 만약에 여기 회사도 그만두게 되면 어떻게 되지? 그야말로 폭탄 선언이네요.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은 내가 그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기보다는 회사의 노예가 휘두르는 곡괭이 같은 느낌이지. 노예는 안 바꿔도 곡괭이는 바꿀 수 있잖아. 이 나이 때가 좀 애매하지. 사실 지금은 실무를 담당하고 있지만은 언제까지 이거 할 수도 없고, 그렇다고 해서 관리직으로 가야 되는데 관리직도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. 뭐 유럽이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나이든 뭐 할아버지 개발자도 있고 그런다던데. 준비를 하긴 해야 할 것 같아. 뭐 어디서 먹고 사나. 네. 유치원 비용이 얘네 얼마씩 들지? 한 달에? 지금 사립이기 때문에 거의 얘네들한테 들어간 비용이 150 정도 들어가요. 한 명에? 아니, 둘 다 포함해서. 아. 빨리 초등학교로 가야지.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점점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. 초등학교 들어간다고 해서 뭐지 더 줄진 않아요. 언젠가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는 날이 올 거라는 건 압니다. 하지만 그게 한없이 먼 미래이길 바라는 게 아내의 마음이겠죠. 막 하늘이 무너지겠죠. 무너질 것 같아요, 정말. 일단 아이들이 제일 걱정일 것 같아요. 그때 한다고 막막하죠. 저는 남자들이 회사 생활하면서 참 힘들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. 저도 증권회사 다녔고 대기업 다녔기 때문에 그 힘들다는 거 알고 있어요. 뭐라고 해야 되나. 참으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네. 힘겨워하는 마음을 알면서도 참아주길 바라는 마음. 하지만 혹시 남편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운 건 아닌지, 도와줄 방법이 없는 아내는 한없이 안타까울 뿐입니다. 중년의 직장인 김상기 씨의 삶은 이미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. 아내와 두 아이, 그의 선택이 이들의 행복을 결정하기 때문이죠.